자, 698페이지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도 원래 한 문제 출제가 되는 법인데,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이 토지 가격 공시제도입니다. 자, 이 토지 가격 공시제도인데, 토지 가격을 지가라고 하죠. 그래서 지가 공시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우선은 표준지의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때 표준지 공시지가의 주체, 이 공시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 개별 공시가의 주체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공시 주체부터 우선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개념. 자, 이 표준지 공시지가의 개념을 보면은 이 토지 이용 상황, 주변 환경, 그 밖에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일인데, 이때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 그런데 공시 기준일과 공시일은 같은 용어가 아니라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공시 기준일 현재 우리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 단위 면적입니다. 이때 단위 면적을 우린 1제곱미터, 시험에 3.3제곱미터 평으로 많이 내거든요. 평이 아니라 뭐죠?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 이 단위 면적당 뭐가 된다? 적정 가격을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자, 표준지 공시가의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50만 필지를 선정하죠. 자, 표준지를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얼마? 50만 필지를 뭐 한다? 선정한다. 우리나라는 50만 필지를 선정한다. 그래서 표준지의 선정 기준 네 가지 있어요. 지가의 대표성, 토지 특성의 중용성, 토지 용도의 안정성, 토지 구별의 확정성에 의해서 표준지를 네 가지 기준에서 선정을 해요. 선정을 하면은 그 다음에 조사, 표준지 공시지가를 뭐 해야 된다? 조사 평가를 해요. 조사 평가를 하고 세 번째가 중앙입니다. 중앙. 여러분 시 군구가 아닙니다. 표준지 공시기간 중앙, 개별 공시기간은 시 군구. 그래서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여러분 작년하고 용어가 바뀌었거든요.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뭐를 거친다? 심의. 주의할 것은 조사평가를 먼저 심의는 나중.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가를 공시해서 열람을 해야겠죠. 예?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 평가의 기준. 자, 여러분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가의 기준이 이제 나오죠. 자, 여러분 교재에 평가의 기준 600 우리가 700 거기 보시면은 1페이지 중간에 나오죠.
평가의 기준. 나지 상정 평가입니다. 당해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착물 등이 없는 어떻게 돼? 상태인 토지의 나지 상태를 상정, 가정해서 평가한다. 나지 상정 평가가 나오고, 그리고 주의할 건또 여기 적정 가격입니다. 자, 여러분, 적정 가격은 당해 토지에 대해서 이 통상적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 가격을 기준으로 뭐한다? 평가한다. 자, 그리고 또 무슨 기준? 실제 용도. 자, 실제 용도인데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공시 기준일 현재의 실제의 용도를 기준. 예? 공시 기준을 현재 실제의 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시적 이용 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또 뭐죠? 실제 용도 기준 평가. 22회 시험에 또 정답 지문으로 물었었죠. 그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또 개발 이익 반영 배제가 아니라 개발 이익 반영 평가 22회 시험에 또 우리가 출제를 했었죠. 자, 우리 개발 이익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또 1단지 평가죠.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있는 두 개의 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1필에 있어서의 표준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때에는 그 1단지를 1필의 토지로 보고 평가를 합니다. 1단지 평가에서 6가지가 나오죠. 자, 그러면은 평가의 기준이 나오고, 자, 여기서 공시 또 사항이 또 나오죠. 자, 공시 사항. 자, 공시사항을 보면은, 자, 표준지의 지번, 어디느냐, 지번.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단위 면적당 가격. 표준지에 있어서 표준지 및 주변 토지 이용 상황. 이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네 가지 이외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있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이게 여러분 작년하고 바뀐 게 여기 지목이 들어와요. 그리고 용도, 지역이 들어와요. 그리고 도로 상황이다. 작년과 바뀌었거든요.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상황 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표준지, 그 밖에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이 우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700페이지 중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지세가 있었는데 지세가 없어졌거든요. 좀 주의해야 돼요. 자, 이의신청. 자, 이의신청을 하게 될 때는 시험에 작년에도 또 출제했거든요. 작년 시험에도 이의 신청할 때는 공시일부터 며칠 30일 작년에 요걸 60일로 출제해서 하여튼 우리 30 60일이 아니라 며칠 30일 이내에 누구에게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 개별 공시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뭘로? 서면으로 여러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여러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신청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죠. 그럼 신청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수 자, 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신청을 받은 날, 또이 신청이 있은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의할 것은 이 신청 기간이 뭐한 날? 만료된 날. 그러니까 이 신청 기간이 뭐한 날부터? 만료된 날. 이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또 며칠? 30일. 시험에는 또 60일로 많이 출제한다는 거. 30일 이내에 이 신청을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뭘로? 서면. 시험에는 또 구두로 말로 많이 출제.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하여야는 뭐죠? 반드시. 그러면 개별 공시가 누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그럼 주택도 똑같아요. 자, 그걸 이제 보는 거죠. 자,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을 보면은 네 가지. 토지시장에 지가 정보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가 된다. 자,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 기 준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가 돼요. 지표라는 것은 토지 거래를 할때 참고 자료로 삼을 뿐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지표라는 것은 법적인 측면에서의 구속력은 없어요. 세 번째는 뭐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죠. 자, 이세 번째. 네 번째를 또 우리 자주 출제했는데 그 중에서도 네 번째가 중요하죠. 감정평가업자가 개별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됩니다. 그네 번째가 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 여러분이 70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표준지 공시지가를 또뭐 하는 경우? 적용하는 경우. 자, 이것은 25회 시험에 또 출제를 또 했던 내용이죠. 자,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자, 거기 보시면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사용, 수용에 대한 보상, 그리고 국유지, 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조성된 용지의 등의 공급 또는 분양,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농어촌 정비법의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을 위한 환지, 채비지 매각 또는 환지 신청, 토지의 관리, 매입, 매각, 경매, 재평가 시에는 토지의 표준지 공시가 적용된다. 여러분, 저 우리 경매시장 법원에 경매 받을 때 뭐를 적용해요? 표준지 공시가를 적용합니다. 자, 개별 공시가 703페이지 보면은 개별 공시가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군구, 여기는 중앙이지만 표준지는 중앙이에요. 여기는 뭐다? 시군구,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 기준을 현재 뭐죠? 관할 구역 안에 개별 토지에 관할 구역 안에 있어서의 또 개별 토지에 무슨 가격? 단위 면적.
단위 면적당 가격을 우리는 요걸 결정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하여야는 반드시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밑줄. 요게 심해 말하면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 공시가를 개별 공시가로 본다. 이 질문을 많이 출제해. 시험에 주의 좀 해두셔야 되겠네. 자, 그리고 개별 공시가와 관련해서 자, 여러분이 개별 공시가는 거기에 704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맨 밑에 5월 30일이에요. 여러분께서 개별 공시가에 자, 개별 공시가에 공시 시한은 매년 언제까지? 5월 31일. 5월 31일. 자, 그래서 개별 공시가는 하나, 둘. 하나,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뭐를 사용한다? 토지 가격 비준표. 여러분, 토지 특성 항목별 가격별을 표시한 표로서 우리는 이 계량적으로 고안된 간이지가 산정표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용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용해서 개별 공시가를 구하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합니다. 자, 그래서 그 토지 가격 비준표도 우선 알아두시고 자, 705페이지 맨 위에 보십니다. 박스 시장 군수 구청장. 여러분 항상 이런 게 중요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 네모.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시 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자, 밑줄은 뭐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작년에 출제했거든요. 또 작년에도요 출제했는데 7월 1일로 출제했거든요. 7월 1일이 아니라 뭐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요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요게 밑줄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 공시가 구한다. 자,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 뭐 개별 뭐 주택 가격 뭐 이렇게 나오면은요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누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시장 뭐 군수 또는 뭐가 나온다? 구청장이 나와야 돼. 그런데 뭐가 나온다? 이렇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인데 뭐가 나온다? 공동주택 가격 나오는 게 있거든요. 공동주택 가격이 나온다. 여기는 개별이거든요. 공동주택 가격이 나올 때는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 나오면 안 되고 누가 나와야 돼? 국토교통부장. 그 시험에 내면은 그래서 잘 틀려요. 이건 또 25회 시험에 나왔었죠. 자, 개별 공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706페이지 보시면은 개별 공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또 23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자, 부담금 부과에 있어서의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산정 구하는 기준, 또 국공유 재산의 대부 및 사용료 산정 구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 자, 그리고 708페이지 오시면은 주택 가격 공시 제도가 나오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주택 가격 공시 제도. 여기에는 또 단독입니다.
단독 주택의 가격과 또 뭐가 나온다? 공동 주택의 가격. 단독이죠. 자, 이 단독 주택 가격은 다시 표준 주택 가격과 개별 주택의 가격이 나오죠. 자, 표준 주택의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 공동주택 가격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 개별주택 가격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 공시. 공시 주체라고 하죠. 그럼 이것도 똑같아요. 표준주택 선정, 표준주택 가격 조사 산정, 중앙부동산평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가 바뀌었거든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표준주택 가격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해요. 그래서 이 열람 등을 통해서 이의신청 똑같습니다. 자, 표준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은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의를 신청하고 개별주택 가격과 개별공시가 누구에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교재에 거기 708페이지 이후에 세 번째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요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네모. 왜 요거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 지역,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의 동그라미. 시험에 단독인데 작년에 공동으로 출제해서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을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의 동그라미. 작년에는요, 요거 평가로 나와 있었는데 바뀌었어요. 평가가 아니라 산정, 구하고 중앙부동산, 중앙의 동그라미. 자, 요거 2년 전엔 시군구로 출제해서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하여야는 뭐다? 하여야는 반드시라는 얘기죠. 반드시. 자, 공시사항 보세요. 자, 이 표준주택 가격 공시사항 요것도 한 세 번 출제했거든요. 자, 공시사항을 보면 뭐가 나오죠? 표준주택에 어디 있느냐? 집업. 표준주택 가격, 표준주택의 대지, 대지 면적 및 형상, 형상 모양이죠. 그리고 표준주택의 뭐 용도,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 승인일, 임시 사용 승인을 포함한다. 이 네 가지에다가 또 뭐가 나온다? 또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지목 또 뭐가 나온다? 용도, 지역, 도로, 상황, 그 밖에 표준주택 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이 들어오죠. 자, 표준주택 가격의 효력. 자, 여러분 효력을 볼까요? 여러분 표준주택 가격 효력 25회 시험에 정답도 한 세 번 나왔거든요. 자, 표준주택 가격의 효력을 보면은 자, 이런 효력이 있습니다.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자, 709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나와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우리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 시한. 공시 시한은 매년 얼마? 4월 30일. 자, 여러분 710페이지에
자, 맨 위에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자, 밑줄 긋습니다. 자, 이 경우, 밑줄 긋습니다.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본다. 이거 25회, 예? 3년 전에 우리가 또 출제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자, 4번 지문에 보이면 이렇게 나오죠. 중간에. 자, 시장 군수 구청장, 요거 나오죠? 요거.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시 기준을 이유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 뭐를 기준? 요거? 대통령, 요걸 작년에 7월 1일로 출제한 거야. 밑줄은 대통령령이 정한 날 밑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요거 작년에 출제된 지문. 자, 711페이지에 공동주택으로 간대. 자, 공동주택은 누구?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을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의 동그라미 산정하여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자, 밑줄은 이를 관계 행정 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하여는 반드시입니다. 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 밑줄은 국세청장 밑줄.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 가격을 별도로 결정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데, 별도로 결정 고시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인데 그두 가지가 거기 뭐가 나와 있어요? 아파트. 건축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동그라미. 시험에 초과로 많이 내요. 초과와 이상은 다르죠. 이상은 165제곱미터 포함되는 거죠. 연립주택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 바로 밑에 3번. 작년에 출제했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 밑줄 긋습니다. 공동주택 소유자와 그 밖에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것을 우린 작년에 출제했습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요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 기준을 이유에 토지 분할 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하는 경우, 뭐를 기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뭐를? 공동주택. 공동주택일 때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25회 때는 요거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출제했습니다. 주의 또 해두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위에서 네 번째, 712페이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 상정하고자 할 때에는, 자, 밑줄, 감정원에 의뢰한다. 감정원 알죠? 한국감정원. 감정원에 의뢰한다. 자, 맨 밑에 작년 정답 나왔어요. 자, 맨 밑에 지문은 작년 정답. 요거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의 효력. 작년 정답. 두 가지 있죠. 주택 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또 하나가 뭐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뭐와 관련해서?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 맨 밑에. 그 기준, 맨 끝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밑줄. 여러분, 그 기준이 된다와 활용될 수 있다는 천지 차이입니다. 자, 714페이지. 요게 작년 9월 1일에 새로 도입된 제도. 작년 9월 1일에 새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원래 출제할 수도 있어요. 뭐가 도입됐다?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뭐다? 공시제도. 여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비주거용
표준 개별 집합 표준 부동산 가격 개별 부동산 가격 집합 부동산 가격 자, 요거는 국토 교통부 장관의 공시 개별은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하는 거죠. 요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게 표준이고 여기 뭐다? 집합. 두 가지는 공시 시한은 매년 또 4월 30일. 또 위에 요거처럼 똑같아요. 요것도 효력. 똑같아요. 두 가지 효력은 뭐죠?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또 뭐와 관련해서? 또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어떻게 돼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효력 똑같아요. 그럼 이것도 똑같겠죠? 비주거용도 효력. 비주거용 부동산 효력은 또 뭐예요? 우리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돼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그 업무와 관련해요. 어떻게 돼요?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이게 효력이지. 자,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거기에 714페이지 2번에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지역 이용상황 밑줄. 요거는 없거든요. 주택가격에는 그게 없어. 이용상황, 인용상황 밑줄 걷죠.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단의 비주거용 동그라미 일반의 동그라미 주택일 때는 뭐죠? 아까 단독주택 중에서 했는데 이건 일반 부동산 중에서 일반입니다.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을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 상정하고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 심의를 거쳐 공시할 수 있다. 자, 밑줄은 공시할 수 있다. 밑줄. 여러분 공시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공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여러분 요 주택가격은요 반드시 공시하여야 한다는 거고요. 여기는요 공시할 수 있다. 다 세 가지가. 자, 그리고 715페이지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 공시 효력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고 자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 1번 보세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의 공시 기준인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을 결정 자 밑줄은 결정 공시할 수 있다 밑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결정 공시할 수 있다 밑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 밑줄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국세청장 밑줄 여러분 아까 주택가격은 국세청장인데 공동주택 요거는 두 가지 있어요.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을 별도로 결정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거기에 또 716페이지에 그 보시면은 4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시 기준을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는 뭐를 기준?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을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예?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 밑줄 것이면 또 되겠죠. 자 그리고 관련해서 맨 밑에 비주거용 요거죠.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 집합 부동산 가격 효력이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710페이지 집합이죠. 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을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중앙부동산 가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할 수 있다. 밑줄은 공시할 수 있다. 밑줄. 이 경우 자, 네모. 요거. 네모 갑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네모.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가격을 결정 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반드시 얘기죠. 그래서 잘 알아둬야 합니다. 자, 2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밑줄은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국세청장 밑줄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에 별도로 결정 공시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718페이지의 효력 또 똑같죠. 아까 개별 부동산 가격과 집합 부동산 가격 효력은 똑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 위주로 정리하면 되는데 여기서 한 문제 출제했는데 주의할 거는 이것은 작년 9월 1일에 새로 도입된 제도. 그래서 출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념 정도는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항상 공시 주체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교재 진도를 끝내고요. 이제 마지막 5, 6월은 이론 마지막 강의가 있는데 그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강의 들으면은 아 이제는 어떻게 돼요? 두 번 들었으니까 이거 딱 보면은 용어가 귀에 많이 익었으면은 이제 한 50, 60% 이해가 돼요. 5, 6월은. 이제 문제 풀면 7, 80%. 그래서 여러분이 한 50% 정도 이해가 되면 돼요. 5, 6월은. 자, 우선은 이렇게 해서 오늘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